아차 하고 사고 나면 늦는다. 위험 구역인 만큼 주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하루 그 1일 교통량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좀 잦은 편입니다. 고속도로를 사용하고서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얌체족들 때문에 특별 전담반이 떴다. 이름은 들어봤나 하이패스 체납 징수 전담반. 얼마나 체납이 됐기에 전담반이 생겼나 싶지만 놀라지 마시라.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이 훌쩍 넘는 체납액. 그중 상위에 손꼽히는 체납 금액은 단연 이 트럭이라는데. 826건이고요. 금액으로는 한 740만원 정도죠. 고의적으로 이제 미납을 발생을 시켰고요. 이 차량은 지금 강제 처분돼서 아마 공매에 들어갈 겁니다. 역대 최고 체납액은 약 3천만 원. 징수 전담반이 생기고부터는 차근히 해결해 나가는 중이라고. 패턴 분석한 차량 중에서 고액 차량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 드디어 하이패스 체납 전담반 활동 개시. 하지만 달랑 차량 번호 하나 가지고 넓디넓은 고속도로에서 체납자를 어떻게 찾나 했더니 차 안에 카메라가 두 대, 노트북이 석 대, 최첨단 장비를 갖춘 특공대가 따로 없다. 기본적인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이라고. 주로 이제 대포 차량이 많은데 일단 이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어떤 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체납자의 동선 패턴을 분석,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단속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단다. 기다리는 중에도 쉴 수 없다. 놓친 고액 체납자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본다고. 오늘 단속 대상은 총 189건의 상습 체납자. 체납자가 지나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혹시라도 놓칠까 긴장감은 더해진다. 6334입니다. 검정색 SL5. 그때 단속차 옆을 지나는 체납 차량 발견. 차량 떴습니다. 떴습니다. 전방의 검정색 차량이 오늘의 단속 차량. 아, 저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체납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다른 운전자와 체납자의 안전을 위해 중간에서 강제 정차를 시키지는 않는단다. 대신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걸 목표로 한다고. 때문에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 체납 징수를 하러 오면 반응은 제각각. 고액 체납자일수록 큰소리 뻥뻥 치는가 하면 몸싸움 시비를 걸기도 한다는데 다행히 오늘 체납자는 얌전한 편. 체납하는 건데. 뭐 알고 계시는가 이제. 얼마예요? 이게 지금 미납 건수가 189건에 네. 한 160만 원 돈씩 미납 되셨어요. 아, 그래요? 전에 회사에서 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내야 되는 거래요. 회사에서요? 네. 개인 차량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변명을 늘어나 보지만 어쨌든 미납 금액을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은 강제 압수 처리, 현금 납부를 하기로 결정했단다. 근데 왜 미리 안 내셨어요? 몰랐어요. 이게 계속 매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물어야 된다는 건데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야죠. 한꺼번에 다요? 네. 편하게 고속도로 이용했으니 대가는 지불하는 게 맞는 것. 이렇게까지 쫓아올 줄 아셨어요 혹시? 몰랐죠. 고속도로는 과속해도 되는 도로라고 생각했다는 오산. 단속 카메라 앞에서 안 찍히려고 더 빨리 달렸다가는 백발백중 찍힌다는데 이렇게 숨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경찰이 안 보인다고 다가 아니다. 한 시간 정도 쏘면 네. 30-40건 기본으로 단속이 가능하죠. 쪽집게 과외 네, 선생님보다 더 쪽집게처럼 골라내니 운전자들도 아마 알면 빨리 못 달릴 듯하다. 잘 뚫려져 있는 이렇게 신호 없는 고속도로를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밟는 거죠, 막. 진짜 본능이 나오는 거죠. 이때다 하고 밟는 거죠. 그럼 저희는 또 이때다 하고 또 단속하는 겁니다. 도로 위 무법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어두운 저녁. 보통 120km를 초과하는 차들은 과속이라고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추격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있어도 없는 듯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차량한데 심야 고속도로 불청객 놓칠 소냐. 과속 차량 잡기 위해 경찰도 속도를 높이는데 영종대교 지금 북단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150km 이상으로 과속으로 주행 중입니다. 합동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단속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에 끝 모르는 줄 올라가는 속도에만큼